애널리스트 토크쇼 이름하여 애톡쇼 시간이 돌아왔습니다. 자, 코로나19로 인해서 변동성이 극심한 시장을 겪고 있습니다. 중국이 진정되고 한국도 정점이 지난 듯 싶은데 이제는 유럽과 미국에서 본격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국면입니다. 다들 몸도 마음도 뭐 지쳐가고 있는데요. 그래도 개나리는 피고 있습니다. 자, 이번 주 애톡쇼는 코로나19 금융시장 시나리오 점검이라는 주제로 마련했습니다. 투자전략팀의 경제담당 김유미 연구원 그리고 채권전략의 안이야 연구원 모셨습니다. 자, 두 분 어서 오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예, 그 저희가 이번 주에 같은 주제로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. 그 코로나19 금융시장 시나리오 점검이고 투자전략 서상영 팀장, 경제 김유미, 채권전략 안이야, 원자재 심수빈 이렇게 우리 투자전략팀의 모든 지혜를 모은 보고서가 이렇게 좀 나와줬거든요. 네. 그래서 그 최근 들어서 이렇게 우리가 좀 협업을 해서 보고서가 좀 많이 나오고 그렇죠. 있고 역시 이제 아무래도 그 센터장의 리더십이 빛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럼요. 부분이죠. 그죠? 그럼요. 예. 이런 보고서들 굉장히 유익한 내용들이니까 많이들 이용해 주시기 바라고요. 자, 우리 이 내용에서 보게 되면 그 가장 가능성이 높은 베이스 시나리오로는 코로나19가 그 4월 내에 좀 글로벌 확산이 진정된다는 시나리오를 저희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랬을 때 주식 시장은 한국 시장의 경우 그 5년 평균 PER 9.9배 수준인 1960포인트에서 지지가 될 거라는 의견을 지속 유지하고 있고요. 금융시장 내에서 심리가 안정되면서 주요국 경기 부양책과 더불어 2150포인트까지는 상승이 가능하다는 그런 전망을 저희는 제시하고 있습니다. 자,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좀 더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눠보겠습니다. 자, 일단 먼저 우리 유미 연구원님. 자, 코로나가 이제 글로벌로 네. 계속 확산되고 있는데 언제쯤이면 좀 진정이 될 수 있을지 우리 경제학도의 시각에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. 참 어려운 문제인데요. 그렇죠. 왜냐하면 저희가 사실 2월 달만 하더라도 코로나 3월이면 잡히지 않겠냐 하면서 코로나 반등하면 뭐 사야 될지에 대한 보고서를 준비했었는데 우리나라나 중국은 어느 정도 정점을 친 것 같지 맞아요. 않습니까? 맞아요. 예, 예. 근데 문제가 뭐냐면 미국이 왠지 시작 단계인 것 같습니다. 예, 예. 어제 오늘 아침 기준 한 200명 정도? 근데 이제 진단 키트가 보급이 됐으니까 주말 동안 더 늘어날 것 같아요. 근데 우리나라나 중국이나 보통 보면은 한 날 정도 굉장히 확진자가 예, 늘어나는 예. 시기였기 때문에 한 3월, 많게는 한 4월 초 정도면 정점을 찍지 않겠냐. 그래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베이스 시나리오가 한 4월 내에 코로나는 좀 안정되겠다. 근데 그럼 그 전까지는 어떻게 될까? 아무래도 시장의 변동성이 클 것 같습니다. 그죠. 그래서 미국은 또 많은 우려들이 있는 게 워낙 또 의료 시스템 관련해서 그럼요. 의료 체계가 비싸다 보니까 400만 원이라고 합니다. 맞습니다. 이런 진단이나 그런 그 처방에 있어서 상당히 개인적인 부담이 클 수밖에 없고 이런 부분들이 우리처럼 조기에 좀 그 급진적인 진단을 통해서 그 예방할 수 있는 이런 또 시스템 아닌 것 같아요. 그렇죠. 그럼 이제 분명히 시장이 그러면 코로나 확진자 수가 늘면 시장이 굉장히 빠질 텐데 근데 한편에서는 또 그렇죠. 이제 중앙은행이 뭔가를 해주지 않겠냐. 그렇죠. 이번 주에 보면은 미국도 그렇고 캐나다도 그렇고 50비 비난을 했었거든요. 예, 예. 그럼 이제 중앙은행이 또 뭔가를 해주지 않겠냐. 그러니까요. 사실 이번 주 초반에 분위기 좋았습니다. 그렇죠. 미국, 네. 중국, 일본, 한국 정부와 네. 더불어서 뭐 연준, 22, 뭐 IMF까지 소위 우리가 생각하는 그 자본시장의 어벤져스들이 지구를 지키기 위해서만 나서는 네. 이런 모습들이었고 일부 안도를 주는 모습이었지만 결국은 또 이제 미국을 중심으로 공포는 또 확산되고 있는 구간이에요. 자, 그렇다면 그 우리 예아 연구원 네. 이번 주에 미국 연준이 50BP 금리를 전격적으로 인하했다라는 거죠. 아마도 네. 2008년 이후에 처음 있었던 이벤트로 네. 기억이 되는데 그러면 미국 연준은 추가적으로 더 금리 인하에 나설 건지 그리고 우리 한국은행은 동결을 했지만 한국은행도 여기에 보조를 맞춰서 금리 인하 기조로 갈지 한번 의견을 말씀해 주시지요. 아마 지금 이렇게 미 연준이 긴급 금리 인하를 한 거를 보면은 또 할 수도 있다라는 시그널을 하나에 또 줬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2008년에도 원래 정례 회의보다 뭐 조금 더 앞서서 그 달에 긴급 금리 인하를 하고 난 다음에 정례 회의 때도 또 뭐 금리 인하를 또 하면서 굉장히
긴급하게 금리를 인하시켜 나왔었거든요. 그래서 이번에도 어떻게 보면 50BP 인하하고 나서 추가적으로 또 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돌고 있고 실제로도 좀 그럴 것 같아서 시장 금리가 많이 빠지고 있어요. 미국 뭐 2년물 같은 경우는 그렇죠. 지금 좀 시간으로 막 0.6, 0.5까지도 떨어지고 있고 그런 거 보면은 지금 시장의 기대가 어마어마하게 금리 인하 쪽으로 좀 다가서는 것 같고요. 우리나라 금리도 마찬가지로 국고 3년물이 1.0까지 0까지 떨어지면서 거의 뭐 심리적인 하단 수준에 내려와 있습니다. 그렇죠. 뭐 사실 한은에서는 좀 지난달 금통위를 보면은 좀 다소 금리를 더 내리고 싶진 않아 뭐 이런 식의 좀 시그널을 줬던 것 같은데 사실 지금 미 연준이 이렇게 좀 강하게 나가고 있는 거 보면 한은도 같이 따라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. 일단은 연준의 움직임이 2008년 금융위기에 처음으로 전격적인 금리 인하였다라는 상황에서 지금의 코로나 위기가 어떻게 보면 금융위기에 견줄 만큼의 상당한 또 위기로 해석되는 측면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. 네네. 자, 이사님. 예. 금리 인하를 해서 효과가 있을까요? 그래서 이제 저희 같은 사람들은 당연히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막상 또 전문가들은 그쵸? 그 효과가 네네. 생각보다 크지 않은데 왜 또 굳이 금리 인하를 하느냐 이런 또 그 반문들이 네네. 많아요. 어떻게 보면 뭐 사실 지금 뭐 예금 금리 이런 거 보면은 뭐 2% 되나요? 2% 뭐 조금 안 돼, 2% 좀 넘거나 이런 건데 금리 인하를 하면은 뭐 대출 금리 조금 더 낮아지고 뭐 한 0.5 정도 낮아지고 0.2 정도 낮아진다 했을 때 사람들이 돈을 더 빌릴 것인가? 막 하면은 뭐 이사님은 금리 조금 낮아진다고 그 돈 더 빌려서 주식에 더 투자하고 이런. 아 저는 사실 현금이 많아서. 아 현금 보유자셨군요. 금리 좀 올랐으면 좋겠어요. 아 그렇죠 그렇죠. 네. 그래서 사람들이 약간 다 그렇게 인하했을 때 돈을 더 빌리진 않을 거야라는 생각을 조금씩은 하는 것 같아요.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하는 거는 그래도 우리가 이 정도의 부양 정책을 갖고 있다라는 걸 어느 정도 보여주는 시그널이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. 심리를 좋게 만들려고 그러는 건가요? 도대체 그러면? 그런 그 가능 그게 좀 더 포커스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. 어떻게 보면. 한국은행도 사실은 이제 동결하면서 어떻게 보면 약간은 뭐 변명처럼 들리긴 하지만 본격적인 경기 부양을 위해서는 통화정책보다는 정부 차원에서 좀 재정정책을 적극적으로 나서는 게 맞다. 이렇게 네네. 약간 공을 정부로 그 돌린 측면이 있었다라는 거죠. 네네. 이게 또 어떻게 또 다른 나라를 보면은 유럽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금리까지 내렸단 말이에요. 예, 예. 근데 마이너스 금리 내렸다고 해서 유럽 경기가 완전히 살아났냐? 미국보다 더 좋은가? 라고 하면 또 아닌데도 불구하고 마이너스 금리를 더 내린다라는 거는 경기 부양 자체보다도 조금 심리를 안정시키는 부분이 더 큰 것 같아요. 뭐 기대 인플레라는 걸 올린다거나 하는 부분으로 좀 심리적인 거를 요즘에는 통화 정책에서도 많이 고려를 하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그렇죠. 같습니다. 역시 금리보다는 재정정책 쪽에 좀 더 그 비중을 둔다면 우리 채권을 다루는 안니아 연구원은 그만큼 뭐 존재감이 없다는 거니까 예. 예, 우리 안니아 연구원보다는 우리 유미 연구원한테 더 또 여쭤보게 되면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정부도 뭐 추경을 좀 어쨌든 그렇죠. 그 상당한 규모로 좀 발표를 했고 자, 과거에 보면 이러한 질병 발생 이후에 그 적극적인 부양 정책과 함께 경기가 V자 반등으로 회복되는 모습들도 있었는데 과연 이번 코로나 국면도 그런 그 빠른 경기 회복을 기대할 수 있을지 어떻게 보세요? V자면 참 좋은데 예. 안타깝게도 U자형일 것 같습니다. L자만 아니어도 괜찮긴 한데. 그렇긴 하죠. 예. 그렇죠. 아, 우리나라 측면으로 보면은요. 1분기 때는 아무래도 아, 그렇죠. 소비도 안 좋고 예. 수출도 마이너스일 것 같고요. 2분기 때는 정부가 지금 돈을 쏟아붓고 있기 때문에 플러스 성장은 좀 가능해 보이지만 민간 부분이 아니라 정부라는 거죠. 그리고 과거랑 좀 다른 점은 뭐냐면 과거에는 대외 수요, 그러니까 글로벌 교역량이 굉장히 좋았지만 지금은 점점 둔화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게 지연됐던 또는 이연됐던 소비가 반등하는 정도 만만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 예전처럼 V자 반등이 나와서 주식시장도 아 V 이러면서 싹 들어가면 좋은데 좀 그런 아쉬운 측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. 그렇죠. 그 물론 이제 우리 그 경제 전략 측면에서는 애초부터 우리 한국 그 GDP 성장률이 2% 어려울 거라는 또 전망을 유지했었는데 또 최근에 보니까 뭐 S&P가 한국 경제 성장률이 1.1%밖에 안 될 거다. 굉장히 또 비관적인 시각들도 나오고 있어서
그 향후에 이제 그러한 우리 경기 회복 속도가 여전히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될 것 같아요. 맞습니다.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실 대외 수요에 대한 민감도가 굉장히 높은 상황인데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나라 중국이 뭐 확진자 수가 어느 정도 정점을 찍었다 하더라도 수요단인 유로존이나 미국이 좀 경기가 안 좋다라고 한다면은 전체적으로 경기에 대한 기대치를 높이가 좀 어려운 상황인 건 맞죠. 그렇죠. 결국 우리가 뭐 중국 경제 의존도가 높다고 하지만 실제로 완성품에 대한 그 그렇죠. 소비 주체들은 또 미국과 유럽이기 때문에 그렇죠. 사실은 지금 미국과 유럽의 그 소비 심리가 위축되는 맞아요. 게 실제는 또 우리 경제에는 네. 매우 안 좋은 그런 시그널이 될 수 있는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. 상당히 좀 얘기를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좀 네. 비관적으로 흐르는 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 어쨌든 그래도 한국은 조금 조심스럽게 이제 그 확진자 수가 정체되거나 네. 감소되는 국면이니까 적어도 우리 내수 소비는 어느 정도 좀 회복될 수 있는 여건도 생기지 않을까 이런 기대 좀 가져보게 되고요. 네, 그럼요. 예. 답답하지 않습니까? 집에 계십니까? 저는 진짜 이번에 그 어느 정도 그 코로나 이슈가 좀 진정이 되면 네. 보란듯이 돈을 좀 많이 쓰고 싶어요. 워낙 집에만 있으면 답답해가지고. 이게 한 달 정도 네. 다들 집에 있으니까 좀 잠잠해지면 나가겠다는 마음이 많아요. 좀 제발 영화도 좀 보고 싶고 쇼핑도 네, 좀 하고 그럼요. 싶고. 그렇게 되면 예. 이제 아무래도 이제 이게 소비를 좀 해야겠다 그러면 그 관련된 소비들이 지출이 좀 나올 수 있긴 하겠죠. 이제. 저희 집에 그 애가 셋이 있는데 중학생, 초등학생, 유치원생이 한 명 다 있거든요. 지금 다 집에 계약을 못 하고 지금 몇 주째 집에서 삼식 역할을 하고 있어가지고 그 지금 우리 장모님께서 밥 해주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. 굉장히 우울해지고 있습니다. 예, 죽을 것 같습니다. 예, 그래서. 우리 애톡쇼에 대해서 우리 청취자들이 좋은 반응을 주시면 좋아요 100건이 나오면 저희 장모님께 소고기 사드리려고요. 알겠습니다. 자, 우리 다시 또 그 네. 본론으로 들어가서 네. 우리 예연구원 네. 금리 다시 한번 더 여쭤보겠습니다. 네, 네. 자, 성장률이 기대만큼 오르지 않으면 그러면 금리는 계속 빠질 수 있는 건지 우리 또 채권 투자자들은 굉장히 또 관심을 네, 네. 많이 가질 수밖에 없어요. 네, 네. 미국도 거의 지금 사상 최저 금리까지 와 있는데 미국도 그러면 마이너스 금리까지 감안해야 되는 건지 사실 말씀을 이제 좀 해주시죠. 채권 투자라고 했을 때 이자 수익을 바라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. 다들 이제 자본 수익으로 그런 쪽으로 채권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오히려 이제 신흥국으로 많이 눈을 돌리긴 하지만 신흥국도 사실 지금 경기가 취약한 상황에서 결국에 신흥국보다는 아직은 선진국 특히 미국으로 더 자금이 쏠릴 수밖에 없고 미국에서도 결국 이제 안전자산인 채권으로밖에 쏠릴 수가 없어서 미국 금리가 굉장히 많이 빠지고 있는데 예. 마이너스 금리까지는 사실 미 연준이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도입해야 좀 가능한 시나리오일 것 같은데 미 연준은 이제 제로 금리로 낮추고 난 다음에 과거에 이제 양적완화 뭐 QE1, QE2, QE3까지 이제 했었는데 뭐 이번에도 QE4가 나오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서 뭐 마이너스 금리까지는 안 가겠지만 계속해서 금리는 좀 누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. 좀 어떻게 보면 조금은 우울하기도 하고 그런 부분은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자본 수익에 대한 기대는 어느 정도는 아직까지 남아있다. 금리 룸은 그래도 있을 거다라는 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. 물론 이제 환율도 더 짚어봐야 되겠지만 최근에 또 안전자산 선호 심리 때문에 달러가 일부 강세로 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치면 그러면 우리 그 달러와 미국채 사는 것도 하나의 또 좋은 투자 대안이 될 수 있을까요? 네네.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달러 자산에 대한 수요는 계속해서 유지가 될 것 같습니다. 네네. 예, 예. 또 자연스럽게 또 환율로 넘어가 보겠습니다. 우리 또 유미 연구원님이 환율의 전문가신데 환율도 주식시장만큼이나 굉장히 급등락을 하고 있습니다. 사실 하루에 뭐 10원씩 움직이는 거는 굉장히 이제 일상이 돼버린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 환율은 또 어떻게 될 것인지 안전자산 선호 심리 때문에 달러를 사야 되는 건지 그 부분도 한번 우리 유미 연구원께서 짚어주시지요. 저희가 이제 금융시장이 한 4월 내에 좀 진정된다고 보고 있고 시장의 변동성이 높다라고 보면 환율도 비슷한 맥락일 것 같아요. 약간 어떤 레인지 안에서 급등락을 반복할 것 같은데 저희는 개인적으로 한 1,100원대 후반, 한 1,180원에서 한 1,200원 초반 정도의 그 레인지 안에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는 흐름이 한 달 정도 나올 거라고 보고 있는데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거는 달러 사야 되냐
예, 예. 변동성이 크면 달러는 아직은 살 수가 없죠. 예, 예. 상황을 보고요. 오히려 원달러 환율 시장이 진정되고 나면 원달러 환율이 빠지게 됩니다. 그때 달러를 사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요. 왜냐하면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가 작년보다 하단이 점점 조금씩 올라가고 있거든요. 예, 예. 제가 생각할 때 올해 원달러 환율의 최저는 1100원대 중반 정도일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중반 정도 가시면 조금 길게 보시고 달러를 분할 매수하시는 것도 방법일 것 같다라고 보고 있고요. 자제분이 계시잖아요. 예, 예. 안 오르시더라도 사두면 여행을 보내시던가 예. 유학을 보내시는 방법도 택하실 수 있기 때문에 달러 투자하시는 분들께는 지금보다는 오히려 시장이 안정되고 난 다음에 이거보다 레벨 다운됐을 때 그때 분할 매수하십시오라고 저희는 말씀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그러니까 1150원 정도를 하단으로 본다고 했을 때 역시 전제는 네. 달러가 뭐 지속적으로 그 원달러 환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진 않는다 네, 이런 또 그렇죠. 전제를 가지고 계신 거잖아요. 그리고 그렇죠?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는요. 당분간은 좀 보합권일 것 같습니다. 왜냐하면 미국 연준의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면 달러 약세 요인입니다. 그런데 예, 예. 안전자산 선호, 그러니까 불안 심리가 높아지면은 오히려 상승 요인이라는 거죠. 예, 두 요인이 예. 상충되기 때문에 오히려 보합권에 움직일 수 있고요. 미국의 금융시장이 좀 안정되고 나면요. 펀더멘털 측면에서 보면 미국과 유로존 대비 미국이 좀 더 좋습니다. 예, 그 예. 말은 달러의 강세윤이라는 거죠. 그렇죠. 그래서 전체가 시장이 안정되고 나면 달러는 아마 보합권에서 약간은 강보합권 정도로 갈 수 있고요. 원달러 환율은 달러가 강보합권이지만 금융시장이 안정되기 때문에 하락할 수 있는 요인이 발생합니다. 그때 달러에서는 약간의 매수 적기가 아닐까라고 저희는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저도 이제 IT 업종을 보고 수출 네. 기업들 보게 되면 사실 이게 주라는 법은 없는 게 지금처럼 굉장히 그 글로벌 수요 쪽에서 물 네.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분명히 우리 수출함에 있어서 그 출하량 Q는 감소하게 되거든요. 그렇죠. 근데 또 우리 한국은 그렇죠. 항상 보게 되면 원달러 환율이 같이 올라주면서 네. 환율 면에서의 채산성을 좋아지니까 사실은 그 P가 올라가는 효과와 수익성이 개선된 효과가 일부 더해지긴 해요. 그러다 보니까 우리 그 IT 기업들도 실적을 점검해 보면 분명히 매출은 예상보다 부진하지만 환율 때문에 또 수익성은 어느 정도 보존되는 이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고 거기에 비하면 일본 제조업이 굉장히 힘들겠죠. 그럼요. 일본은 항상 그렇죠. 엔화는 또 같이 가니까 그죠. 그런 부분에서는 그나마 그 일본 제조업과 경쟁하는 우리 한국 제조업이 조금은 그래도 나은 환경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또 한번 저희 가질 수 있죠. 업종 애널리스트 입장에서 한번 또 얘기를 해봤고요. 자 그러면 우리 또 유미차님하고 계속 얘기를 해보는데 네. 자 경기도 밋밋하고 금리도 낮고 주식도 이렇게 별로 이렇게 희망이 보이지 않고 네. 도대체 어디서 돈을 벌어야 되는 겁니까? 아 근데 중요한 거는 이렇게 장이 이게 글로벌리 수요가 안 좋으면 기업의 이익이 아마 좀 낮아지지 않겠습니까? 예, 아무래도 예. 그렇게 되면 우리 흔히 전략하시는 분들이 주가 지수의 상단의 밴드를 낮추게 됩니다. 예, 그래서 예. 사람들이 아 이거 올해 주식시장 별로네 하지만 예, 예.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주가 지수가 박스권에 있다 하더라도 돈이 가는 섹터나 돈이 가는 산업은 분명히 나올 수 있다는 그렇죠. 겁니다. 근데 우리 매크로를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은 전체적인 성장이 별로 좋지는 않아요. 근데 생산을 이렇게 딱 분해해 봤더니 ICT 산업은 이렇게 올라가더라고요. 그냥 전통적인 경기 민감주의 산업은 계속 부진한데 ICT가 올라가는 그러면은 결국 사람들은 무슨 얘기하면 성장성이 있거나 이런 쪽으로 돈이 갈 수 있기 때문에 예. 그럼 저희가 이게 장이 안 좋습니다라고 하지만은 그래도 그 중에서 분명히 좋아지는 산업이 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을 때는 변동성이 클 때는 그런 산업에 대해서 한번 정도는 검토해 본 게 낫지 않나. 그래서 주식 투자는 아직 유효하다라는 생각을 갖고 그렇죠. 있습니다. 경제 지표가 안 좋아도 결국은 또 유동성의 힘이라는 게 또 존재하는 네. 거고 그랬을 때 꿈이 있는 성장성이 있는 업종은 여전히 투자 유망하다는 또 한 번의 결론을 내리게 네. 되는 것 같습니다. 자, 우리 예아 연구원한테 이제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. 우리 그 채권을 보는 시각에서는 그러면 주식 말고 다른 뭐 투자 대안은 없는지 한번 또 짚어주셨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지난주에도 사실 금 얘기를 좀 했었는데요. 최근 다시 또 금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추가 상승이 가능한지 네네. 유동성이 많이 풀리면 유가도 반등할 수 있는지 원자재 측면에서 한번 또 우리 마지막으로 짚어주시지요. 네. 최근에
그 주시장 변동성 커질 때 금이 잠깐 하락했었습니다. 그래서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이제 금도 이제 끝나는 거냐 이런 말들이 있었는데 사실 그때 금 가격이 빠졌던 거는 이제 조금 그런 뭐죠? 마진콜이라고 하죠. 그 증거금을 내기 위해서 금에 투자했던 거를 조금 빼고 거기에 돈을 넣기 위해서 조금 빼놨던 건데 결국 어떻게 뒤에서 보면은 계속 금에 대한 매수는 일어났다고 해요. 그 말은 아직까지 수요는 그쪽으로 가고 있다라는 거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 보면 아까도 얘기하셨지 유미차님 얘기해 주셨지만 그 결국 성장성이 있는 곳으로 돈이 흐르게 되잖아요. 근데 과거에 그러면 다시 유가도 오르느냐라고 했을 때 왜 유가에 초점을 맞춰야 되냐라고 말씀을 드리면 2008년 뭐 2009년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유동성이 많이 풀어지면서 농산물 가격이 갑자기 급등했었고요. 유가도 같이 급등하고 모든 원자재가 다 급등했었습니다. 근데 그중에서 유가가 더 많이 올랐던 이유가 그때 당시에 미국의 원유 셰일 기업들에 대한 성장성에 대한 기대로 유가가 많이 올랐던 거거든요. 결국 그때도 결국 성장성에 대한 기대가 그쪽으로 쏠렸던 건데 그러면 이번에도 유가가 오를 수 있을까라고 보면 사실 유가는 이제는 좀 아닌 것 같아요. 아, 유가는 아니다. 왜냐하면 2011년 그때 당시에 셰일 기업들이 막 생산을 하고 하면서 오히려 유가가 떨어졌거든요. 생산이 미국 쪽의 생산이 많이 늘어나서 공급이 너무너무 많아진 상황에서 유가는 사실 이제는 조금 주목하기가 조금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 돼서 이번에는 좀 그런 원자재 안에서도 조금은 차별화가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. 사실 산업별로도 굉장히 차별화되고 상품 원자재 안에서도 차별화가 되면 참 전망하기가 만만치 않겠네요. 그러네요. 대신 어쨌든 네. 이번 그 반등 사이클이 오게 되면 확실히 좀 그런 양극화라는 측면은 더 심화될 수 있을 것 같고 네네. 우리 주식시장에서도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성장 산업과 그렇지 못한 산업의 밸류션 격차는 네네. 더 커지지 않을까 네네. 이런 시각에서 또 한번 향후 예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네. 자 이렇게 또 우리 두 분을 모시고 코로나19가 지배하고 있는 금융시장 시나리오를 점검을 해봤습니다. 저희가 예측한 대로 4월 중이면 또 글로벌 그 코로나19가 진정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오늘 또 방송을 진행해 봤는데요. 제가 어제 그 신문을 보다가 LG그룹의 그 지명 광고가 상당히 좀 마음을 울려서 한번 제가 메모를 해 봤어요. 한번 보시면 그 5년 전 메르스가 대한민국을 휩쓸었을 때 한 간호사의 말이 국민의 마음을 울렸습니다. 더 악착같이 저승사자를 물고 늘어지겠습니다. 제 환자에게는 메르스가 못 오게. 라는 문구와 같이 광고를 냈는데 상당히 좀 울림이 있는 말이고 다들 이런 의지를 가지고 지금의 위기를 견뎌내시리라 믿습니다. 자 오늘 애톡쇼 이렇게 마치겠습니다.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